대학생 청년들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도시 청년과 농촌 어르신이 함께 소통하는 농촌 재능 나눔 대학생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함께 활기를 충전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북 남원시 인월면 농촌마을에서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대학생 봉사단체 30개 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제7회 농촌 재능 나눔 대학생 캠프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학생 캠프는 다양한 대학생 봉사단체가 모여서 농촌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도 도시 청년과 농촌 어르신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또 뜨거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같이 진행하니까 전혀 지치는 거나 힘든 거 없이 재미있게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봉사라는 것에 조금 더 관심과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농촌 재능 나눔 대학생 캠프는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농촌 마을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해왔으며 농촌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전국 4,890개 마을에 거주하는 36만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인월초등학교에 가서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인데도 벽이 너무 허전했던 그런 벽에 저희가 아이들의 꿈을 담은 나비 모양이나 꽃으로 표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 더 활기찬 미래를 그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봉사단은 마을 주민을 위해 전공과 특기를 활용하여 평소에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주민 건강을 돌보는 의료활동과 안경 맞추기, 벽화로 이야기를 전하는 벽화 그리기, 미용 및 이발,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농촌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농촌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명소 홍보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의 소통과 교류로 이해와 보람을 찾고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생애 가장 반짝이는 시절, 오롯이 땀과 열정, 순수한 마음으로 펼친 나눔이 특별한 이정표가 되고 세상에는 희망을 전하는 불빛으로 밝힐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